직장인 강현수 씨는 최근 피부 트러블에 대한 고민 탓에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바쁜 업무 시간에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전화 대신 모바일 메신저의 챗봇 서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원하는 진료 항목과 시간대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예약을 끝낼 수 있기 때문.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며 채팅 로봇 프로그램 챗봇이 서비스 산업 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전문화된 AI 챗봇을 개발한 메이크봇은 병의원 스마트 닥터 시스템과 연계해 24시간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의원 챗봇의 경우에는 병원에 예약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병의원의 기존의 시스템들, EMR이나 CRM과 같은 시스템들과 긴밀히 연동이 돼야 되고요. 출시된 지 6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한 달에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병의원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예약과 서류 발급, 진료 상담과 검사 문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챗봇으로 이루어지며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메신저 창 내의 홈페이지 화면으로도 진입 가능합니다. 이 챗봇을 도입한 병원들은 불필요한 전화 문의는 줄고 24시간 상담을 통해 오히려 고객은 늘어났다는 설명. 지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메이크봇은 산업별로 특화된 챗봇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챗봇 서비스는 항공권 예매와 더불어 고객이 유아 탑승 기준, 캐리어 파손 등 다양한 질문 키워드를 입력하면 곧바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홈페이지 내에서 학사 운영 시스템과 연동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금융기업 챗봇에서는 예금 가입, 대출 신청도 가능하게 합니다. 대량으로 각 산업에서 그 가장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챗봇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저희 메이크봇의 역할입니다. 메이크봇은 예약 외에도 접수, 수납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올인원 병의원 챗봇 솔루션 출시를 앞두며 서비스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기업 1챗봇 도입이 머지않아 보이는 언택트 시대를 겨냥한 플랫폼 기업이 코로나 위기 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